있는 날 쾌적한 환경을 원하는 건 사람도 동물도 마찬가지. 해양 생물들의 건강을 위해선 수조 청소는 필수다구요. 상어 안돼봐. 무서운 상어가 이빨을 번뜩이지만 그렇다고 청소를 대충할 소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상어랑 막 있는데 안 위험해요? 무서워요. 저희도. 그래서 둘이만 들어가요. 아 진짜. 청소 다 끝난 거 아니에요? 또 어디 가세요? 지금 물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네. 여기 엄청나게 큰 거북이가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북이 등에 있는 떼도 좀 벗겨주려고요. 에? 거북이 등에 있는 떼를 벗긴다고요? 겨우내 묵은 수족관의 떼를 벗겼으니 이젠 거북이 등에 있는 묵은 각질을 벗길 시간. 천천히 다가가 거북이를 포위하고 인정사정 없이 등을 빡빡 밀어줍니다. 아이 난 나름대로 섬세한 거북이라고 살살 부탁해요. 아 거기 말고 조금 더 밑에. 거북이를 시원하게 아우 시원해. 인사하네. 한 해 동안 쌓인 각질 제거 완료. 아유 개운해. 내년에도 부탁해요. 다른 동물들의 건강도 꼼꼼히 확인하는데 봄을 맞이해서 특별히 이제 영양식으로줄 고등어입니다. 단백질이 풍부한 고등어에 영양제까지 넣어주니 봄맞이 특별식 완성. 오늘 특식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바다의 왕자 물범. 현기증 난단 말이에요. 고등어 빨리 줘요. 욕심 많은 태양이가 친구들 먹이까지 홀라당 뺏어먹고. 아이고, 내 거야 내 거. 와, 통째로. 크다. 10kg 정도. 네 마리가요? 네, 10kg 이상. 많이 먹는 거 아니에요? 네, 많이 먹죠. 자, 하나. 얘는 안 가요? 얘가 제일 많이 먹나 봐요. 아, 진짜 많이 먹어요. 둘째인데 진짜 많이 먹어요. 아, 만질 수 없이 귀엽네요. 결국 또 먹이를 쟁취. 먹었습니다. 뽀뽀. 아이고, 예뻐라. 귀여워. 많이 먹은 만큼 몸 관리를 위해 운동은 필수. 유독 많은 관람객들이 모여있는 이곳은 바로 수족관의 마스코트 펭귄들이 모여 사는 펭귄 하우스. 이곳에도 특별 관리 중인 친구가 있다는데요. 이거 배고픈가요? 여기 있구나. 딱지예요. 안녕. 딱지. 뭐 하시는 거예요? 딱지 정기적으로 몸무게 체크하는 거예요. 몸무게가 좀 쪄가지고요. 지금 관리하고 있어요. 봄이 오면 동물들도 체중관리 토리. 영양분을 골고루 섭취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물고기용 종합 비타민제에 넣어서 주고 있어요. 아 이거요? 네. 다이어트는 뭐니뭐니 해도 식단이 중요. 우와. 체중 감량을 위해 사료양을 줄이는 대신 모자란 영양은 영양제를 넣어 채웁니다. 아임.